안녕하세요. 지민혁 선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날 오후에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낮에 화날 때 찍어서 아침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. 어제 오늘 제가 흙놀이를 좀 많이 했는데요. 분갈이 한 아이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저희 집에, 저희 옥상에 아가들 너무 예쁜 모습이죠. 알록달록합니다. 자, 여기 라밀라떼 철아. 라밀라떼 철아 요거는 한 몸이고요. 얘가 요 아이는 요 라밀라떼는 여기 쪽에 요 화분에 심어져 있던 라밀라떼 쌩얼이었어요. 쌩얼하고 얘하고 한몸 같이 심어져 있던 요 콩분에 심어져 있던 라밀라떼 그거를 여기 빈화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몸처럼 심어줬습니다. 라밀라떼 철아, 요 화분에서 어떻게 커나갈지, 많이 한번 해 주시고요. 예쁘게 제가 키워볼게요. 지금도 이렇게 예쁘지만,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또 분갈이한 아이가 이쪽에서는, 그렇게 자리를 많이 막 변경하거나 분갈이한 아이들은 없고요. 살짝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. 아, 여기. 요. 마리나. 요 마리나도 제가, 꽃화분에 심어져 있었어요. 그것도 화분이 좀 커가지고, 이 아이들도 입장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, 요거는 상투를 좀 제가 좀더 해가지고, 대합한 흙에다가, 방울토에다가 상투를 좀더 넣었습니다. 입장들을 너무 줄이고 있는 상태라, 요 아이도 지금 마리나 제가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요. 분갈이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, 요 양진도 단지 화분 같은 이렇게 여기 요 자리에 양진이 있었어요. 그 화분이 좀 커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좀 높고 깊고 해가지고 양진이 요 꽃화분, 아 얘가 저기 마리나가 심어져 있던 화분이었네요. 마리나가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양진을 이렇게 심어줬답니다. 양진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해서 놔줬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얘 룬데리 철아를 제가 거의 상토에다가 방울토 조금 넣고 상토로만 심어줘 봤어요. 너무 활짝 뿌리도 이상은 없는데 이 아이들이 활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울토에다가 상토만 많이 넣어서 상토 위주로 해서 룬데리 철아를 한번 키워보려고 조금 큰 후에 다시 다져주면 되니까요. 이 아이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분갈이를 그 화분에다가 그대로 흙갈이만 했어요. 흙갈이만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오늘 분갈이한 아이가 예 요요 립스틱도 그 화분에다가 흙갈이만 해가지고 약간 흔들끈득 했었어요. 요 자구 때문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요 분갈이를 요아이도 흙갈이만 다시 해갖고 이렇게 심어줬고요. 런년이도 분갈이 흙만 갈아줬어요. 런년이 저쪽 위에 선반에 있었는데 흙갈이만 해가지고 뿌리가 꽉차 있더라고요. 이 아이도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.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자리 잡아줬고 아얘 비치오리대도 화분이 조금 벌어져 있었잖아요. 이 아이들이 그래서 좀 모아심기를 해가지고 이 화분은 사각꽃이 심어져 있던 화분이에요. 사각꽃은 여기 사각형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놔줬고요. 사각꽃, 그 다음에 비치오리대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아, 그리고 페라독스 철화인데 저쪽에 풀분에 심어져가지고 한쪽에 있었어요. 이 페라독스 철화도 이 화분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 분갈이를 해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놔줬고요. 그리고 얘 아라베스크도 풀분에 저쪽에 올 겨울에 입장을 많이 떨궜잖아요. 그래서 물도 많이 빠졌고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 요 아이도 여기 다담다용님 화분에다가 구입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풀분에서 탈출시켜준 아이입니다. 풀분에서 탈출시켜준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또 분갈이한 아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자. 이쪽에 위 아이들은 그대로 있어요. 아, 여기. 어메이징 그레이스.
어메이징 그래스도 하엽이 많이 주고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좀, 얘도 흙갈이만 해줬어요. 흙갈이를 하엽도 다 떼어서 이제 층수 맞춰가지고 좀 삐뚤어져 있던 몸을 반듯하게 해서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어요. 자, 어메이징 그래스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,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들 그대로 있습니다.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죠? 요 딥레드는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예요. 딥레드. 한엽 백야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. 아, 나나켄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. 나나켄도. 자,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, 여기 밑에 아이들은 요 아리엘. 에일린. 아리엘이 아니고 에일린이죠. 에일린은 제가 분갈이한 건 아니고요. 위에다가 상토를 조금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마사를 덮어줬어요. 안에다가 상토를 조금 보충시켜줬습니다. 에일린 이런 모습이고, 얘 샤몽도 여기에 그 약간의 목대 있는 화분에 있었잖아요. 그 화분에서 요 화분으로 요 자리가 딱 비어 있어서 요 화분이 있어서 여기다 샤몽도 여기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. 그리고 또 원종자라고사, 얘가 한 몸이에요. 한몸 저쪽에 따로 심어져 있었고, 얘는 세 개 요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, 이렇게 한 몸처럼, 한 몸은 아닌 것 같죠? 원종자라고사 이렇게 합식으로 다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예쁘게 물들었죠.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같은 이렇게 형제 같아요. 이렇게 예뻐서 화분 수도 줄일 겸 해가지고 이렇게 완종 자라고사 하나를 합해줬고요. 그리고 또 이쪽에 이쪽에는 분갈이한 아이들은 없고요. 그대로 있고, 요거는 레드탄 좀 보세요. 레드탄하고 백야, 요 쌍둥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요기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귀엽습니다. 예쁘고, 다른 아이들은 분갈이한 아이들이 없고, 여기로 내려와 보면 얘는 실루앙스예요. 실루앙스 요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, 요 아이도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놔줬고요. 롱기시마 HY 방울토하고 제 흙하고 테스트 한다고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었잖아요. 엘샤도 그렇고 요 아이들 그냥 두 개를 자리만 차지해 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롱기시마 HY 요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. 몰라코는 그냥 놔뒀고, 드라큐라도 그냥은 있어요. 요 엘샤도 두 포트를 하나로 이렇게 합해 갖고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. 그래서 이름표가 이렇게 두 개예요. 두 아이를 하나로 이렇게, 너무 예쁘죠. 엘샤 이렇게 모아 심게 해줬더니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잘 뿌리 잘 내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얘 분갈이 해줬고,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아이들은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. 지난번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고,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여기까지입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분갈이한 아이들 자리 다시 잡아주고,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그대로 있고요. 하엽도 좀 많이 제거해줬고, 자 이제 이쪽에 창 쪽에 보면, 창 쪽에도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하엽도 좀 많이 떼어줬고요. 여기에 레드와인 자리에 있던 제이드 스타에타인, 그 아이는 화분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저기 12cm 풀분으로 옮겨줬어요. 이렇게 레드와인이 있던 자리에 있던 아이, 그리고 스터닝을 좀 위에다 올려놔줬고요.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. 자,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자리가 바뀌었을까요? 자리가 바뀌고, 자리가 여기 창 쪽 아이들은 뭐 자리가 바뀐 거는 거의 없고요. 하엽 떼주고,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그랬답니다. 아유, 요요요요. 레전 꽃 좀 보세요. 레전 꽃. 요거는 도감마리아라는데, 도감마리아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아유, 귀여워요. 자, 이렇게 저희 아이들 분갈이도 하고 자리도 약간씩 바꿔주고 그랬답니다.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. 금밭에 아이들, 화날 때 금밭에 아이들 좀 한번 훑어볼까요? 얘는 앙코르 금이라는 아이고, 처음에 샀을 때는 금기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금기가 조금 보입니다. 앙코르 금이라는 아이고,
얘는 레드 마리아 차와죽에 자고 불리한 아이고. 얘는 소간지. 얘는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. 예. 레오파드 금,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 잘 내려주고,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패티로즈도, 그레이스 켈리도, 오드리 헵번도 통통하죠? 라자가 금이, 이 아이를 제가 적심을 했었잖아요. 작년 겨울, 여름, 가을에 했을 거예요. 요게 위에 머리예요. 이제서 이렇게 자구가 뿅뿅 나오고 있습니다. 라자가 금. 아이고, 이쁘게 잘 크고 있고. 그리고 이제 마리아 금 아이들, 마리아 철아 아이들. 요 아이는 도감 마리아 철아. 선물 받았던 아이.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마리아 금 아이들. 이렇게 잘 크고 있고. 위에도 레티지아, 제이드 스타 금. 제이드 스타 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. 여기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. 요 엘크온 철아 많이 컸어요. 선물 받았던 아이. 야, 얘는 이벤트로 당첨받았던 아이죠.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엘크온금 철하고, 여기 아가들 또 이렇게 잘 커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그리고 저기, 저기 끝에 철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화이트 그린이 좀 보세요. 요 화이트 그린이를 끝으로 해갖고,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, 행복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화이트 그린이 너무 예쁘죠? 풍성하니? 저희 화이트 그린이는,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지금 이제 물반응을 많이 좀 하고 있고, 많이 펴지고 있습니다. 분갈이 해주고 나서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. 물반응을 못하고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성장하는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니까 너무도 행복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민의 옥상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